피가부 뿌뿌뿌 피가부.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가 시리즈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같이 놀아볼까요? 3, 2, 1, 고 슛! 짠! 오늘 케빈이 가지고 놀 팽이는 여기 있는 알타 크로노스랑 드레인 파브닐이에요. 여기 드레인 파브닐은 예전에 꼬마 일리한테 케빈이 줬던 팽이잖아요. 이거 꼬마 일리한테 빌려왔어요. 안 빌려준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알타 크로노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상자 안에는 알타 크로노스 본체 스티커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럼 바로 한번 조립해볼까요? 케빈은 이제 베이블레이드는 눈 감고도 조립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넣고 끝! 바로 스티커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보는 것도 편하지만 케빈이 하는 방법이 있죠. 앞에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보면 더 쉬워요. 여기 박스에 있는 사진대로 스티커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설명서에 스티커 붙이는 법이 있어요. 이대로 그냥 1번, 2번, 3번, 4번 눌러 붙여주면 돼요. 친구들,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펭인 줄 알아요? 바로 쿤이 사용하는 알타 크로노스예요. 오! 스티커를 붙이니까 역시 멋있는데요? 역시 베이블레이드는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진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짠! 알타 크로노스! 오! 멋있죠? 친구들, 여기 있는 알타 크로노스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택 모드랑 스태미너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레이어랑 드라이버가 어택 모드, 스태미너 모드인 거고 특기는 버스트 피니쉬, 특기는 스핀 피니쉬래요. 하나의 팽이에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오, 똑똑한데. 그럼 꼬마 일리한테 빌린 드레인 파브닐도 한번 열어볼까요? 드레인 파브닐 안에는 본체 베이런처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친구들, 왜 드레인 파브닐 안에 이 베이런처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드레인 파브닐은 좌회전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도는 베이런처는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없을까봐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거죠. 다른 걸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조립해볼게요. 친구들, 여기 있는 드레인 파브닐의 드라이버에 있는 이 부분, 스프링 부분을 너싱이라고 해요. 이 너싱이라는 부분이 공격을 흡수하고 방어해서 더 강력한 스태미너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래요. 괜찮죠? 스티커도 안 붙였는데 이미 멋있지만 더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드레인 파브닐 완성! 오, 멋있죠? 여기 있는 드레인 파브닐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상대의 회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상대의 회전을 흡수, 드레인 파브닐의 특징. 레이어의 고무 부분으로 상대의 회전을 흡수하며 스태미너를 회복한다. 이거 그거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흡수해서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오, 완전 똑똑하다. 친구들, 이렇게 다 조립을 했으니까 베이블레이드 갓 시리즈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대결을 해볼게요. 친구들, 나와주세요! 케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요! 케빈, 케빈, 나는요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친구들, 오늘 대결을 함께 할 촬영 친구들이에요! 오! 오, 완전 비장해 보이는데요. 촬영 친구들, 오늘 대결을 같이 할 거니까 여기 있는 팽이들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케빈이 먼저 양보할게요. 오, 좋은데요? 크라이스 사탕, 케빈이 좋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친구, 촬영 친구 골라요. 오, 글레이즈 나그나로크.
갑 발키리 진짜 좋은데 촬영 친구들이 베이블레이드 잘 모르나 보다. 베이블레이드 갑 발키리가 완전 메인이잖아요. 난 이거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거 두 개 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두 명이 팽이 가져가게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 뭐 낼 거예요? 주먹이요? 그럼 저 보자기 낼게요. 가위바위보! 어? 심리전에서 밀리고 말았어. 그러면은 알타크로노스를 촬영친구가 갖고 왔고 드레인 파브니를 여자 촬영친구가 갖고 왔어요. 바로 한번 해볼까요? 3, 2, 1, 고! 슛! 슛!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나 한 번만 기회 다시 주면 안 돼요? 촬영친구들? 오! 좋은데? 이거 크레이스 아타 알타크로노스 이게 방향이 나한테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3, 2, 1, go shoot! 좋았어! 아싸! 크라이스 사탄! 가 발키리! 오, 세상에 내가 이기는 거야? 우와! 친구들! 케빈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룰을 알죠? 진팽이는 이긴 사람 거예요. 지금 크라이스 사탄이라 이거 뭐지? 이거 알타크로노스는 케빈 거예요. 앞에 있는 촬영 친구 주세요. 왔다! 와 친구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팽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케빈 팽이 세 개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잃었어요. 원래 말이 없지만. 그럼 다음 대결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씩 더 있으니까 하나씩 준비해주고 케빈은 친구들 뭐로 해볼까요? 갑 발키리가 가장 센 것 같긴 한데 크라이스 사탄 해보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케빈은 크라이스 사탄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도 지면은 케빈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조심히 해야 돼요 친구들. 아 맞다 이거는 여기 있는 이 팽이랑 베이런처랑 합친 다음에 그걸 껴주면 돼요. 껴주고 됐다. 오 고마워요. 여기로 손 잡고 이거 잡아 당기면 돼요. 해볼까요? 이번에 지면 이거 다 케빈 거예요. 3, 2, 1, go shoot!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이겨라! 아 뭐야! 크라이스 사탄 제일 약하잖아! 촬영 친구 이거 제일 약한 거 알았죠? 왠지 제일 약한 거 같아요! 뭐야 설마 동시에? 오! 촬영 친구가 이거 다 가져가게 생겼네? 축하해요! 여기 있는 남자 촬영 친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촬영 친구 잘 가요! 우리 둘이 대결할게요. 우리 마지막 대결로 이 팽이 다 걸고 하는 거 어때요? 어 진짜요? 팽이 세 개랑 두 개인데? 오? 오 멋있는데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아 뭔가 불안한데? 그럼 난 갑 발키리로 하겠어요. 갑 발키리는 뭔가 강하니까. 나 그리고 촬영 친구가 아까 져가지고 베이런처 이거 놓고 갔잖아요. 난 이거 쓸래요. 알겠어요. 촬영 친구! 졌다고 울면 안 돼요. 할게요. 헐. 어? 진짜요? 뭔가 촬영 친구가 봐준 것 같은 느낌. 모든 팽이를 건 마지막 승부! 3, 2, 1, go shoot! 오케이, 좋았어. 와, 갑 발키리 탐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팡! 역시 갑 발키리. 와, 제대로 된다. 누가 이길지는 갓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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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 파브니랑 쳐라 갓 발키리 갓 뭐야 되게 비슷하게 멈추고 있어. 대박 촬영 친구 동점이에요. 촬영 친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대결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팽이로 그래요. 이건 못 써요.
이거는 이미 무승부 났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아, 나 맞다. 그럼 나도 못 쓰는 거지. 아, 안 되는데? 한 번 더 써요. 그냥 괜찮아요. 안 돼요? 아, 말 잘못했어, 케빈이. 아, 갑 발키리가 완전 더 센데. 아, 얜 좀 약한데? 알타 크로노스는 좀 약한데, 아. 아, 크라이스 사탄도 막 세진 않아요. 해요? 3, 2, 1, 고, 슛! 오케이, 좋았어. 알타 크로노스 대 크라이스 사탄. 알타 크로노스! 알타 크로노스, 넌 오늘 처음 소개한 친구다! 네가 치면 안 돼! 그럼 친구들이 완전 약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힘을 내!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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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비슷하게! 무승부만 안 돼! 안 돼! 설마 누가 더 지구력이 있느냐? 아, 케빈 완패했어요. 자랑 증거. 어, 나 하나만 주면 안 돼요? 하나만 줘요. 하나만. 친구들, 오늘은 케빈이 베이블레이드 갓 시리즈를 갖고 놀아봤어요. 오늘의 최종 승리자는 여자 촬영 친구. 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